여러분들은 지금 대륙남과 함께 전 세계 실시간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를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모든 과정을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는 BJ 대륙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뭐 주제는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 오신 분들 다 여행을 좋아하시라 믿습니다. 여행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보니까 여기 대부분이 이제 20대 분들이 많으신데 10대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저는 이때 여행을 되게 안 좋아했어요. 리액션이 굉장히 기계적이신데, 리액션 기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여행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도 뭐 가족들이 같이 뭐 여행을 가자 하면 정말 꾸역꾸역 가는 거 있죠. 아, 난 집에서 컴퓨터 게임 하는 게 더 좋은데 막 끌려가고, 그 다음에 뭐 대학 가서도 이렇게 연애를 하면 또 이제 커플끼리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여행을 가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여자친구랑도 많이 다투고 그랬었어요. 항상 뭐 휴가 있으면 여행을 가자 하는데 나는 가기 싫다, 왜 굳이 가냐. 근데 전 지금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 달에 한 나라를 2주씩 여행을 하고 그 여행한 일이 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BJ가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원래 강사였어요. 이제 중국어 강사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물론 뭐 강사도 이게 유명해져야 이게 돈벌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한국이라는 이 회사 사회가 숨만 쉬어도 이게 돈이 나가는 구조잖아요.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저는 참고로 저는 이제 16년 동안 중국에서 유학을 하다 왔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뭐 대륙남, 이거 제 닉네임 대륙남인데, 대륙남은 이제 온 세계의 대륙을 누비는 남자라고 해서 대륙남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중국 사람으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전 진짜 실제로 중국에서 16년 동안 유학을 했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부터 이제 대학교까지 중국에서 이제 다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와서 군대를 갔다가 이제 서울로 딱 왔는데, 아, 이 서울이 저한테 주는 충격은 어마어마했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살았고, 알잖아요. 서울에 있으면 그래도 뭐 선후배 사이 이렇게 끌어주고 있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알려주고 뭐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전 서울에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다들 스펙을 쌓는다고 하는데 뭐 스펙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제가 잘 하는 게 이제 중국어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중국어가 마음이 붐이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도 금방 포기해요. 와, 이건 너무 어렵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제 중국어 강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학생이 없어요. 돈도 안 되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강사도 유명해져야 돈이 벌릴 텐데 내가 어떻게 유명해질까. 근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어떤 친구냐면 게임 덕후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녀요. 대기업을 다니는데 여자 안 만나요. 여자 만날 바에, 남자거든요, 여자랑 연애를 안 해요. 연애할 바에는 내가 게임 하나를 더 산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고 출퇴근하고 집에 오면 게임하고, 그런 친구 한 명 있어요. 되게 좋은 친구예요.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같이 뭐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인생 얘기도 많이 한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가끔씩 놀러 갔는데, 그때도 뭐 이제 약간 답답하고 그래서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방송을 보고 있더라고요. 게임 방송. 그게 뭐였냐면 이제 아프리카 TV였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시나요? 아프리카 TV 보세요 혹시? 아, 많이 보세요? 많이 볼 것 같아요. 되게 전문가인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TV에는 뭐 게임 방송도 있고 교육 방송도 있고, 뭐 물론 뭐 아주 아름다운 여캠 분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섹시한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방송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중국어 강사였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지금 이거 뭘 보고 있냐? 개인이,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자유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도 중국어 강사지 않냐? 여기 교육방송 하는 사람도 있다. 너도 강의를 이 아프리카 TV라는 데서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긴 정말 이제 다양한 뭐 요리하는 사람도 있고 게임하는 사람 뭐 여러,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여기서 그러니까 중국어 실력 한계는 제가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난 전 왜냐하면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제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전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훨씬 편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군대 가서 맞으면서 배우니까 한국어 금방 늘더라고요. 저 지금 한국어 되게 잘하죠. 저 옛날에 이렇게 못했어요. 한국어를 정말 외국어처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중국 강의를 한번 해보자 하고 2015년 4월 1일에 중국어 강의를 이제 아프리카 TV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 아프리카 TV라는 곳이 정말 많은 사람이 와서 재밌는 방송을 보고 정말 뭐 물론 뭐 유익한 방송을 보러 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좀 스트레스 풀려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잘생기지도 않은 남자가 뭐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 그런 예쁜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뭐 잘생긴 남자분들도 되게 많은데 뭐 잘생기지도 않은 남자가 와서 중국어 교육을 하고 있으니 시청률이 뭐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시작하면 전 약간 끝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난 무조건 이걸로 밀고 나가겠다. 저 보지 마세요. 나도 저거 보이거든요. 보지 마세요.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저는 그걸로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12월까지 교육방송을 계속했습니다.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어 교육의 노하우 거기서 다 풀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프리카 TV를 그렇게 8개월 동안 교육방송을 했는데 저는 그때 제가 번 돈을 공개해드릴게요. 아프리카 TV를 하면 이렇게 별풍선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수익이 생깁니다. 수익이 생기면서 이 수익으로 저희는 이걸 받으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한테는 월급이자 이제 수입인 거예요. 근데 8개월 동안 제가 총 벌어들인 돈이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교육방송만 하면서 하루에 4시간씩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길 때는 8시간까지 했어요. 낮에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근데 그냥 이 아프리카 플랫폼에서 제가 받은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8개월 동안. 7천만 원이요? 7천 원이요? 8개월 동안 7천 원이요? 야, 그건 심했다. 15만 원이요? 8개월 동안? 자, 8개월이잖아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8개월이면 한 달에 그래도 어느 정도 벌어야 한국에서는 먹고 살만하다라는 이 액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힘들었다고요. 자, 8개월 동안 정확히 300 정도? 300에서 400? 그 사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전 그때 아주 암울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고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저희 집 잘 살아요. 저희 집 잘 살고 저희 어머니는 정말 세금을 아주 많이 내십니다.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님 옛날부터 이랬어요. 대학 졸업하는 순간 너랑 나랑 경제적인 관계는 끝이다. 근데 난 그게 진짜 끝이 날 줄 몰랐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맨날 라면 먹었어요. 맨날 라면 먹고 별풍선이 예를 들어서 방금 요 몇 초 사이에 몇 분 사이에 올라간 게 한 500개 되죠. 500개 올라가면 이건 5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요게 몇 분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전 그때 하루에 만약에 별풍선이 500개가 터졌다. 그날은 저는 회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개월을 했는데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가 제 29살이었습니다. 2015년이니까. 그때는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29살이잖아요. 중국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른 산시 얼리라는 말이 있어요. 서른이 된 남자는 우뚝 서야 된다라는 이런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한국에도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9인데 이제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바심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제 친구들은
제 한국 친구라고 하면 중국에서 다 같이 유학했던 그 친구들이거든요. 한 7, 8명 돼요. 그 친구들은 다 대기업 들어가고 다 이제 주재원으로 파견 나가고 다 각자 너무 이제 누가 봐도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도 스펙 쌓기를 해야 되고 뭐 영어? 와, 난 처음에 전 지금 중국어랑 영어를 합니다. 이 3개국어를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전 그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영어를 못했냐면 저는 그때 중국어를 잘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위 어른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는 그냥 중국 됐어. 너는 그냥 중국어 이거 한 개로 넌 평생 먹고 살아. 아, 넌 평생 먹고 살아.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래서 저는 진짜 다른 걸 안 했어요. 저는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하고 좋아하는 것만 했어요. 하기 싫은 건 안 했어요. 뭐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긴데 일단 전 영어를 이미 포기했던 상태예요. 어느 정도까지 못했냐면 여러분들 프린스 무슨 뜻이에요? 프린세스 무슨 뜻입니까? 아니 프린세스 왕자 복수 아니에요? 전 그때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영어를 못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요? 진짜입니다. 팩트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약간 뭐 이런 사회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어디 나가 뭐 이렇게 이력서를 넣어도 뭐 대꾸도 안 해줘요. 나한테 뭐 날 쳐다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영어 성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무튼 하지만 저는 거기 타협하기 싫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스펙 쌓기,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전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릴 때부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저는 하기 싫어했어요. 다른 사람이 가는 길 나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은 막혀요. 나는 그냥 내 혼자 가고 싶거든요. 편안하게, 빠르게. 왜 이렇게 줄 서가지고 다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갈 길 이렇게 쭉 들어가면 여기 사람들 줄 서 있잖아요. 난 먼저 가요. 그냥 저는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타협하지 않고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을 거다. 나도 이 세상에 와서 분명히 나한테 맞는 그 나사의 자리가, 내가 나사라면 나한테 맞는 그 자리가 있을 거다. 그걸 계속 찾다 보면서 진짜 친구들이 처음에는 내가 뭐 이런 걸 한다. 처음에 제가 되게 많은 일을 했어요. 뭐 통역사도 해보고 SM 엔터테인먼트 들어가서 저 프로듀싱 팀에 있었습니다. 음악도 해보고 뭐 별의별 일 다 했었어요. 예. 그런데 내가 하는 일마다 친구들이 26, 7 그때는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야, 난 넌 네가 하는 일을 믿어. 난 널 믿어. 이러다가 이제 29 되니까 친구들도 이제 걱정해 주기 시작하는. 이제 너 이제 슬슬 좀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좀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차라리 해외 기업이나 한국으로 진출하는 중국 기업 많잖아요. 이런 기업에 차라리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연봉을 받으면서 너도 이제 정상적인 이런 한국 여러 사람들이 사는 삶을 좀 살아라. 저 그때 되게 좀 그랬어요. 되게 좀 암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29이 되다 보니까 저도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이 비제를 계속 해야 되나. 이제 11월까지 정말 저는 8개월 동안 제 교육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그때는 제가 영어를, 그때는 제가 또 영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제가 지금 해외 방송 가서 제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외국인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이 수백 개는 됩니다. 그게 다 제가 뭐 영어로 하고 중국어로 한 건데 전 그 정도로 이제 영어 실력이 가능해요. 옛날에 프린스 프린세스도 몰랐지만. 그래서 저는 뭘 가르쳤냐면 전 중국어도 가르쳤지만 전 언어 공부법을 가르쳤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언어든 여러분들이 6개월 안에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믿어야 합니다. 안 믿죠? 안 믿죠? 절대 안 믿죠? 전 영어를 6개월 안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딱 6개월 썼습니다. 6개월도 안 걸렸어요. 한 4개월? 근데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여러분들 언어 한 개 배워놓으면 여러분들 평생 이득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언어 한 개 하면 몸값이 틀려집니다. 언어를 두 개 더 하잖아요. 몸값이 배로 뛰어요. 그 언어를 평생 이득이 될 수 있는 그 언어를 4개월 혹은 6개월까지 투자해서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안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가져가고 싶죠? 그럼 6개월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안 믿잖아요. 그게 어떻게 6개월 만에 마스터 가능해? 나 영어 어릴 때부터 지금 20년 배우고 있는데 나 영어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를 했지 여러분들은 영어를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공부만은 죽으러 한 거예요. 말을 해야지. 언어는 말을 해야 돼요. 예. 6개월이면 한 언어를 마스터 가능하다는 걸 제가 보여주면서 전 실제로 제가 그걸 증명을 했고요. 그걸 여러 많은 사람들한테 그때 아프리카 TV에서도 그 강의를 했어요. 예. 물론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6개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언어를 빨리 배운 친구들 꽤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오고 저한테 쪽지가 오고 너무 고맙다 하면서 지금 들어와서 별풍선도 쏘고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많아요. 아무튼 근데 제 모든 노하우를 그 8개월 동안 다 쏟아냈는데 전 그때 실제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물론 그때 저는 다른 강의도 하고 있었고 뭐 이런 뭐 개인 교습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근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내년이면 서른인데 나 이제 그만두고 정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29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되게 막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정말 다운될 때, 내가 정말 진짜 이 세상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아프리카 TV도 그만둘 생각을 했어요. 그만두고 이제 근데 그때 제가 그 싫어하던 정말 가족들이 가자고 하도 여자친구가 가자고 해도 안 갔던 그 여행을 제가 혼자 가게 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방향이 안 보이고 모든 게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여행이라는 걸 가고 싶더라고요. 뭔가 여행 가서 거기 뭐 나의 인생의 길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서 뭔가 좀 자기만의 시간, 조용한 시간, 생각하는 시간 그걸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만으로 떠납니다. 일정은 8박 9일로 정합니다. 8박 9일.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가서 여행을 하고 오면 이제 이 아프리카 TV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찾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딱 갔는데 대만 공항에 이제 타이베이 숭산 공항에 내립니다. 내려서 이제 또 우리는 방송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동안 또 제 방송을 시청해 줬던 그 몇십 명의 팬분들이 저한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 도착했으니까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나 아주 안전하게 대만에 잘 도착했다라고 인사라도 전해드리자 하려고 이제 유심칩을 사서 핸드폰으로 방송을 딱 킵니다. 네, 방송을 딱 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래는 제 평균 시청률이 20명, 30명, 많아봤자 50명 이랬던 시청률이 딱 핸드폰으로 방송을 켰는데 천 단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몇천 명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8개월 동안 언어 강의를 했잖아요. 언어 공부법, 중국어, 영어 어떻게 공부해라 이걸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3개국어를 하는 애가 그리고 그때 대만이 굉장히 핫한 플레이어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대만이 굉장히 떠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버프를 받아서 딱 그 방송을 켰는데 몇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방송을 못 끄겠는 거예요. 아니, 맨날 30명, 20명, 50명 이렇게 보다가 1000명이 보는데 방송 딱 켰는데 못 끄겠는 거예요. 8박 9일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 싹 다 방송을 했습니다. 8박 9일 동안 정말 심지어 잠자는 것도 방송할 뻔 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마이크 끄고 화장실 갔어요. 천장 비추면서. 물론 변기를 비추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8박 9일 동안 그렇게 방송을 하고 계속 천 단위의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는 거예요. 8박 9일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제 별풍선 수입을 체크를 합니다. 그 8개월 동안 번 거의 한 3배는 벌었습니다.
8박 9일 동안. 이거다. 이거다. 나는 방송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아, 난 방송이다. 이거구나. 여행 방송이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죽기 살기로 이제 세계 여행을 시작합니다. 세계 여행이보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언어가 이제 뭐 중국어, 영어 이러다 보니까 전 중국에서 16년 동안 산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때부터 이제 뭐 대만, 홍콩,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뭐 베트남, 뭐 동남아는 거의 제가 다 돌았어요. 예. 한 달에 2주씩 한 달에 한 번 여행을 이렇게 쫙 갑니다. 심지어 바쁠 때는 한 달에, 저 어제 귀국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예, 자카르타. 아, 방송 보셨나요? 바쁠 때는 한 달에 세 나라까지도 갑니다. 참 이게 삶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진짜. 그 싫어했던 그 여행이.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제 인생에서 첫 번째 여행이라 하면 전 그 여행을 꼽고 싶어요. 그 전에도 물론 가족들이랑 여행도 갔었고, 뭐 학교에서 간 여행도 갔었고 다 갔었는데, 그건 전 제 인생의 여행 축에 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해서 간 여행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여행은 제가 정말 원해서 갔고, 그 여행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여행이라는 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나한테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나 돈도 없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행은 무슨, 내가 여행 갈 여유가 어디 있어? 아니에요. 잠깐만 내려놓아 보세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젊잖아요. 잠깐만 내려놓아 보시고 여행 한번 가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말 나 다 내려놓을래, 나 포기할래 라는 생각하고 여행 한번 갔다 와보세요. 여행 가서, 그 현지에 가서 다 포기했잖아요. 힘들어서 포기한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행 가서 낯선 사람한테 말도 걸어보고, 거기 안내소 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한번 던져보고, 말이 안 통한다, 손짓 발짓 하면서 몸으로 대화하고, 에? 호스텔 아시죠? 거기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그러면 내 견식이 넓어져요. 내 시야가 넓어집니다. 시야가 넓어지면 그 시야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길이 나와요. 그 길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예. 무슨 행운인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떠나봐야 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방송 과정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BJ 대륙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